이재명은 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제가 볼 때는 치사한 사람입니다.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.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. 권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빠르게 조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에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도 이게 묵인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 기회를 빌어 이야기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재명은 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제가 볼 때는 치사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거에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그 당시의 공무원들도 정확히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